순한 유 인사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메라가 켜졌잖아요. 차를 가고 있는 거였나요? 카메라가 지금 이 세 대가 다 켜져서 세 명이 있는데 무슨 아니 좀 영자 신문 좀 읽느라고. 영자 신문이에요? 예. 사용 설명서가 아니라? 그랬네요. 네. 아 영자 신문 이게 그 버릇이어가지고. 아 예. 예 그래요. 좋은 버릇이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최근에 유튜브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쇼핑몰에서도 문의도 엄청 많이 남겼던. 자 이제 여름철이어서 새알람이 추천하는 대로 이제 친수형 왁스를 써보고 싶은데 내 차는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다 친수형 왁스를 바르면 되냐 안 되냐.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리막 코팅을 해놨다고 해서 아무것도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위에 뭘 올리면 안 되나 되나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유리막 코팅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 왁스를 하나씩 조합을 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게 왜 변화됐는지 어떤 게 유리막 코팅제랑 가장 조합이 좋은 건지 어떤 조합이 제일 잘 어울릴지 뭐 그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좋아요. 널 테스트한 거였는데 뭔 테스트? 그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유리막 코팅제를 사용해보자고. 오늘 세 차례 열심히 다 해놨으니까 코팅제 먼저 바로 사용을 해볼게요. 10개 오늘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더클래스의 제니스 제품입니다. 우선은 제니스. 가장 최근에 저희가 추천하는 유리막 코팅제 두 개를 VS를 했을 때도 가장 좋은 성능과 방어성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선택을 했어요. 스웨이드가 그것뿐이니까 작업을 잘 해줘요. 스님 뭐 하시고? 나 대기 있다가 버핑을 해야지. 그냥 그것만? 응. 골 때리네. 냄새 맡으면 안 돼. 큰일 나. 네, 여러분들 혹시나 셀프 유리막 코팅제 작업하실 때 냄새 맡지 마세요. 웬만하면 옆에 냄새 맡 좋다고 하고 있어요. 옆에서 지금 이 냄새가 좋다 그러면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거 냄새 최악이야. 되게 그냥 휘발유 냄새인데 성능에만 몰빵한 거지. 후각 괜찮은 거 맞지? 건강합니다. 더핑 했나요? 더핑이요? 네. 아니요. 지금 할게요. 네 그래요. 네. 뭐 당당해 해야지. 되게 뭐라 그러네. 혹시라도 이 유리막 코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유리막 코팅제는 이 기존에 있는 뭐 물왁스하고 고추왁스보다 조금 더 지속성이 오래가는 코팅제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프로샵에서 맡길 수 있는 여러 코팅제들 중에 뭐 가장 지속성이 길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본딩도 잘 되고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아니 여기 안 하시잖아요. 왜 자꾸... 여기 꾸트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되잖아. 하여튼 가장 단단하고 방어력도 좋고 오래간다, 지속성도 되게 오래간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오 반대쪽인데? 무슨 여기야? 떡하니 발려있는데. 네? 많이 배웠네 이제. 어? 이제 저기 뭐야 카샴푸질 정도는 해봐도 되겠어. 누구세요? 예? 네? 누구세요? 탈진함이요. 그분! 마스크 써도 잘 몰라보시겠다. 탈진함. 아유 봐봐요. 실물 좀 봐봐요. 실물.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될 건 유리막 코팅제는 절대적으로 무한대적이지 않습니다. 무적이 아니에요. 영구적이지 않아요. 6개월짜리다 1년짜리다 등등등 관리 안 하면은 그 기간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거 왜 하나만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사실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좀 쓰기 아깝잖아. 아 또 그렇긴 하다. 야, 조금만 고생해줘요. 네. 그럼 되잖아. 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녀. 날이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뭐야 뭐 드라마 뭐 나온 거 아닌가 그게? 그것도 몰라 마 어? 뭔데? 뭐였죠? 도깨비 멍청한 놈 그것도 모르고 세상과 단절돼가지고 아주 최신 드라마인데. 최신이요 그게? 요즘 나오는 거야? 나름
탈란트가 누구요? 탈란트? 어. 누구죠? 공유 엄마 공유. 새끼 짓을 모르면서 이 칼 꽂혀가지고 헉. 아유. 오늘은 우선은 저희가 이 차량 전체를 작업을 하고서 경화 시간도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셀프 이리막 코팅제를 요즘 새알람 영상 보고서 많이 따라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발라놓고 버핑하고 그 다음 바로 어떠한 관리제를 막 그 당일에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일단 이 코팅제를 1차적으로 발라주고 이 코팅제들이 자연스럽게 그 차량에 굳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경화 시간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품마다 권장하는 경화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저희가 이 차량 전체를 좀 다 작업을 해놓고 따뜻하게 열경화를 좀 시킨 다음에 퍼포먼스랑 함께 그 다음 실험을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 본 영상은 경화 시킨 다음부터지. 닦고 알았어. 아이, 다 해야 되니까. 아, 알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알겠어요. 카메라 나 비켜 다. 아니 차이가 누가 냈어 이거? 감독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닦으라고? 너무 좁잖아. 야 확실히 그 제니스를 유리막 코팅은 유리막 코팅이에요. 카샴푸질을 해도 확실히 이렇게 링크 현상이 굉장히 잘 일어나요. 역시 뭐 내립성 하나는 아 바로 보여. 내가 있잖아. 마지막 버핑은 내가 있잖아. 마무리가 중요해. 그건 별로 안 중요해. 이게 또 버핑 타이밍도 그런데 이게 도포가 잘 돼야지 꼼꼼히 구속해서 돼야지 완벽한 코팅이 되는 거지 이 새끼야. 또 닦아낸다고 이 새끼야. 그게 되면은 도포가 그냥 잘 돼 있는데 안 닦아봐. 제대로 안 닦아봐. 그러면은 그대로 잔잔하고 막 코팅도 제대로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 잘 바르면 그런 일이 없어요. 잘 바르면 집에 있는 행주 갖고 와서 닦아도 닦여. 거품들을 다 헹궈보고 비딩들이 얼마나 예쁘게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 확실히 이게 바르는 사람에 따라 코팅층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잘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금 뭐 코팅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요. 뭐 비딩이 뭐 춤을 추네. 오케이 이제 드라잉하고 마저 작업을 해봅시다. 그래요. 아무튼 유리막 코팅이 충분한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유리막 코팅 위에 친수형 왁스를 발라볼게요. 그래요. 자 간단하게 뭐 하나 설명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유리막 코팅층이 있는데 어떠한 왁스로 한 번 더 작업을 해주는 건 아니면 그 위에 올려주는 거를 레이어링이라고 합니다. 레이어링. 자, 유리막 코팅제 자체가 슬릭감이 굉장히 좋은 제품이 좀 드물어요, 보기. 그런데 지금 제가 작업하는 이 코팅제 같은 경우에는 슬릭감이 살짝 있단 말이죠. 보통 친수형 코팅제나 왁스들은 슬릭감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유리막 코팅제 위에 슬릭감이 좋은 왁스를 바르면 두 개를 동시에 내 차에서 감상 느끼실 수 있는 거예요. 야. 카드 한번 줘보세요. 여기요. 여기서 카드를 뚝 떨궈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쪽은 내려놓으면은 뻑뻑합니다. 가다 만나 막. 네가 해서 그래. 무슨 소리야. 아 여기는 다른 왁스를 안 발랐잖아. 자 그러면 반대쪽에는 유리막 코팅 성분을 가진 셀프 유리막 코팅제라기보다는 관리제를 한번 발라볼게요. 야, 같은 SiO2끼리는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쪽은 발수 저쪽은 친수. 봐요. 반 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왜 넘으려고 그러세요? 안 넘었어요. 오지 안 마시라니까. 넘으면은 그거 이거 진 사람이 한 통 마시기 원샷 콜 앞으로 이게 할 때 다 넘기만 해. 내 건 먹어도 안 죽음.
내가 눈에 넣어도 안 찍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이거. 친환경 혹시? 진짜 사람 눈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 없대요. 눈으로 먹기, 아니 입으로 먹기, 둘 중 하나. 어, 너무 신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전혀. 자, 입쪽 면도 반반 작업을 좀 해볼게요. 아유, 너무 빨리 흘러내리는데? 옆면에 또 이 물 흘러내리는 이 퍼포먼스가 또 있으니까. 그리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카메라로는 이 차량이 좀 광도를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차량이라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친수형 왁스들이 되게 조금 더 무거운 광을 가지고 있고 앞전에 유리막 코팅제들이나 혹은 옥성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유리막 관리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화창한 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서로의 무게감이 달라요. 그렇죠. 이쪽 면은 친수로 좀 글로스해지시는 게 보이시려나 모르겠다. 하여튼 레이어링을 하면은 뭔가 슬립감도 좋아지게 만들 수도 있고 광의 조합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렁크도 딱 반반 해봅시다. 좋아요. 아, 쌤 이쪽 갈 거예요? 네, 저 이쪽 갈 건데요. 아마 여기서는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습. 안 넘음. 어딜 넘음. 이 차가 진짜 광도 보여주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죄송합니다. 회색, 다른 색상의 차량을 좀 준비를 했었어야 됐어. 이제 물 뿌리러 갑시다, 또. 방금 다 드라이 했는데 또 닦아야 돼, 이제. 그렇지, 물 뿌려서 또 퍼포먼스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3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그런가? 안 보시겠지, 이러면은? 시청자 기만행이 이 새끼하고. 바로 물 뿌리러 가겠습니다. 물 뿌리는 장면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픽! I feel that sweet Indian summer. Feel the heat. Gotta feel the heat. How did we do it? Sorry. I'll live on the day. I'll live on the day. 확실히 이쪽 면을 보면은 SiO2끼리 서로 반응을 해서 오히려 그냥 물방울만 더 이뻐지고 더 잘 튕겨내는 모습이 보여요. 반대쪽으로 한번 싸볼게요. 그래요. 여긴가요? 네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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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body's baby, so oh, oh.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확실히 두 양쪽 면에 좀 퍼포먼스가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더 잘 튕겨냅니다. 제 개인적으로 장마철에 친수가 물때를 굉장히 안 남기기에는 정말 좋은 코팅제나 왁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흘러내려버리니까. 근데 여기서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친수형을 바른 애들의 비딩 모양이 제각각이에요. 지금 마치 돌멩이처럼요. 못생겼지? 동그란 돌멩이가 아니라 막 조각적으로 서로 다른 돌멩이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비딩을 좋아하는데 친수형 바르면은 이게 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쓰시면 됩니다. 유리막 코팅제 관련된 SiO2가 뭔가 들어가 있는 코팅제를 바르면은 지금처럼 더 이쁜 비딩을 오래오래 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름철에 물때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연문하고 트렁크를 싸보러 갑시다. 그러니까 근데 확실히 차이 잘 난다. 내가 발라서 그런가요, 여기가? 그리고 옆면에 또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보세요.
방금 영상을 보신 것처럼 이 유리막 코팅 위에 이 침수왁스가 올라가도 이 침수왁스의 이 퍼포먼스죠. 퍼포먼스가 네, 충분히 보입니다. 이게 무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아, 발라도 되나요 하는 거. 내가 내 차 뭐 신차에서 유리막 코팅 발려주나 하는데 아니면은 뭐 새알람 영상 보고 셀프 유리막 코팅 이제 발랐는데 그 위에 해도 되나요 이런 말들. 그냥 발라도 됩니다. 아, 됩니다. 그리고 침수왁스가 그러면은 유리막 코팅제보다는 지속성이 약하잖아요. 맞습니다. 약해요. 이 상태로 뭐 2주에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침수왁스들이 살살 죽어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퍼포먼스는 어떨까요?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유리막 코팅의 본연의 퍼포먼스가 다시 나옵니다. 저렇게 비딩이 다시 맺히기 시작을 할 거예요. 야, 코팅층 위에 침수가 올라갈 거니 침수만 사라진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유리막 코팅의 효과가 퍼포먼스가 다시 나타난다는 점. 자, 그러면은 방금 우선 얘기했던 것처럼 탈지를 그럼 뭐라는 거예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뭐, 탈지는 여러분들 자동차 위에 있는 코팅제를 벗겨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왜 벗겨야 되냐. 만약에 내가 침수형 코팅제를 샀어요. 그리고 발수형도 있어요. 근데 기존에 발수형을 발라놓고 100% 침수형만 보고 싶을 때 지금 이것도 사실 100% 침수형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두 번, 세 번 바르면 조금 더 침수형 틱하게 나오겠지만은 맨 처음 도장면에 내 얼굴의 시작부터 A 로션을 바르는 거랑 B 로션을 바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A를 바르고 B를 바르고 이게 또 그 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난 100% 5년에 이 왁스 코팅제의 감성을 느끼고 싶다 할 때 탈지를 하시면 됩니다. 야, 역시 탈진왕 선생님 개념을 아주 잘하고 계시네. 그렇죠. 예. 확실한 거예요. 역시 탈진왕. 아까 바르는 것도 잘하잖아. 탈지를 잘하면은 원래 입히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 저쪽 면처럼 유리막 코팅 위에 그럼 유리막 코팅이랑 가장 좋은 조합을 뽐내주는 코팅제는 뭘까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똑같이 유리막 코팅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들끼리가 가장 지속성도 오래가고 퍼포먼스도 가장 뭐 끼리끼리 넘다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가장 좋고요. 유지보수하기 굉장히 좋은 제품. 그래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리막 코팅제를 기존에 뭘 먼저 발라놨든 카나우버를 발랐든 그 위에 어떠한 왁스를 바르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굳이 거기에 대한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알아야 될 거는 고체왁스, 카나우버 고체왁스가 있고 유리막 코팅제가 있어요. 그러면 카나우버를 먼저 발라야 될까요? 아니면은 SiO2 유리막 코팅제를 먼저 발라야 될까요? 딱 하면은 SiO2. 네. SiO2로 일단은 유리막의 경도, 이 코팅층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베이스 촥 깔아두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카나우버를 그 위에 발라주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개의 광도 같이 볼 수 있고 슬릭감도 볼 수 있고 이 퍼포먼스 더 다르게 나올 거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코팅제에 정답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어떠한 기준도 없고 여러분들의 차량에 맞게 가장 쉬운 방법에 맞게 가장 어울리는 광도나 슬릭함에 맞게 퍼포먼스에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침수형 반대로 침수형 발라놓고 위에 SLT 바르면 또 반대로 또 일어납니다. 뭘 바르면 뭘 이렇게 덧댔느냐에 따라서 자꾸 바뀌긴 합니다. 근데 결국에 맨 마지막에 가장 튼튼한 코팅 베이스 층에 퍼포먼스만 좀 오래 남아있다는 거. 그렇죠. 저도 자주 관리해야지 얘기해요 사실. 그냥 자주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코팅제 따라 카나우바 아니면 고체왁스 혹은 뭐 유리막 코팅 뭐 요즘 그래핀 세라믹 뭐 그 다음에 뭐 일반 QD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하나로만 쭉 관리하셔도 돼요 충분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뭔가 섞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새 차에 좀 더 감성에 빠졌을 때 그때, 새로운 걸 시도해보고 싶으실 때 그때 하시면 돼요. 뭐 글레이즈도 올려보시고 패클도 하고 뭐 유리막 코팅도 하고 뭐 그때쯤. 근데 그쯤 하면은 거의 뭐 웬만한 프로샷 못지않게 잘하실 겁니다. 아, 그때쯤에 이미 세차 고수가 되실 수 지금 트렁크에 있는 왁스가 가장 좋은 왁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하지 마세요 좀. 안녕. 알겠습니다.